아주 저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만 원짜리 집 돈에 그 천당열차 분양지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 쓰시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원짜리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 저 국보 230호 그 우리 저 시계 위에 있던 혼천이입니다. 이게 혼천이고요. 그다음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요 바탕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탕에 그려져 있고, 그다음 요것이 거의 다 모르세요. 이게 한국천문연구원 산하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천체 망원경입니다. 예. 근데 좀 창피하긴 하죠. 이건 거의 뭐 세계 100등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그 세계에서 가장 클 25m 망원경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만 원짜리 이 뒷면은 거의 천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230호 우리 시계에 거기 올라 위에 놓여져 있던 혼천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현산 1.8m 망원경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런 화폐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자기 혼천이 톱니바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있는데 잘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별이 두 개입니다. 실제로 이 밤하늘에 이 북두칠성을 보면 요 조그만 별이 보입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시골 그 깜깜한 하늘에 가셔서도 시력이 1.2는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큰 별이 보입니다. 영어로는 이름이 요 이등성 큰 별은 마이사고요. 마이사. 요 조그만 별은 알코입니다. 알코. 근데 우리가 외래어로 적을 때는 이제 미자르 알코르라고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쌍둥이 자체를 개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양성이요. 근데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선덕여왕이란 연속극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쌍둥이 공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거를 그 작가 되시는 분이 개양성을 근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문학자인 제가 보고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드라마가 더 내공이 있어 보고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성을 좀 보성이라고 부르고요. 보이지 않는 별을 필성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걸 보필하는 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필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두 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랑스럽게 외국 사람들한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북두칠성도 이렇게 안 찾아보신 분들이 호주 관광 가면 그 가이드한테 자꾸 남십자성 보여달라고 한대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자세히 한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북두칠성부터 한번 좀 찾아보세요. 북두칠성은 전체가 다 이등성으로 굉장히 밝은 별자리입니다. 네 번째 것만 3등성이에요. 그다음에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그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좀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보현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저 영천시고요. 저쪽이 청송군입니다. 그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0m가 약 넘는 산인데,
요 돔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8m 반사망원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까 그 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네, 바로 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확신하셨죠? 예, 네, 그래서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왕에 뒷면 했으니까 앞면까지 하지요, 뭐. 우리 저 만 원짜리 앞에는 지난 시간에 그 소개해 드렸던 1월 5봉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태음과 다섯 개의 봉우리. 그래서 음양오행 그 우주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 원짜리 뒷면은 천문박물관, 앞면은 해와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훌륭한 우리 민족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만 원짜리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부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좋은 돈을 지갑에 잔뜩 넣고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무 나라나 아무 민족이나 이런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